니치향수들은 이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흔히 맡을 수 없는 독특한 향이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 제격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향수는 그닥 쓸모가 없는 물건이지만 비싼 가격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건 나의 취향을 온전히 드러내주는 물건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2006년 설립된 미국의 향수 브랜드 르라보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에 지친 사람들은 이제 르라보 같은 덜 알려진 브랜드의 향수를 구매하죠. 비교적 늦게 브랜드를 시작했지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르라보의 숨은 비밀과 역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로레알이라는 거대 화장품 제국에서 아르마니의 향수를 만들던 에디로시와 파브리스 페누는 어느 순간 대기업의 업무 방식에 지쳤고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 탄생한 것이 바로 르라보였죠. 다른 향수 브랜드들과 비교해보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꽤나 성공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내놓은 10개의 향수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죠. 르라보가 단시간 내에 인기를 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맞춤 제작 덕분입니다. 원제품인 향수를 판매하여 품질에 신경을 쓰는 다른 향수 브랜드들과는 달리 르라보는 소비자가 직접 조향하고 본인만의 향수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 비중을 실었습니다. 물론 품질도 신경 썼기 때문에 지금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르라보는 주문 제작 형식으로 본인만의 향기를 골라 주문하면 제조자가 고객의 눈앞에서 향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구매자가 라벨에 원하는 이름과 기입하고 싶은 문구를 새길 수 있도록 라벨링 서비스도 운영하여 본인만의 향수로 간직할 수 있도록 했죠. 물론 르라보는 제품들을 완제품으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매장에 따라서는 주문 제작이 불가능하고 완제품만 구매할 수 있는 곳도 있죠. 르라보의 완제품 향수들은 현재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미국 하면 떠오르는 투박함 대신 고급스러움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르라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로 실험실이라는 단어로부터 따왔습니다. 조향사의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영감을 받아 브랜드를 만든 것이죠. 라벨과 향수병에서도 마치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약품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 니치 향수들이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지만 르라보는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수 실험실이라는 브랜드명에 따라서 경험의 가치를 향수에 담아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 이는 조향사의 장인정신과 고급스러움의 희소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경험을 통한 희소성에 집중한 것이지요. 르라보 제품들을 보면 이름 뒤에 숫자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 향수를 만드는 데에 숫자만큼의 원재료가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르라보 하면 떠오르는 상탈 33의 경우 33개의 원재료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막스는 공산당 선언, 즉 커뮤니스트 매니페스토를 통해 만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기를 원했고 그를 통해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르라보를 창립한 에디와 파브리스도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 의지로 르라보를 설립했는지 알리기 위해 선언문을 작성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향수에 대해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있죠. 그들의 선언문 첫 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수는 너무나도 많지만 영혼 없이 만들어진 향들도 많다. 르라보 향수 중 특징적인 것으로는 시티 익스클루시브 라인이 있습니다. 시티 익스클루시브는 도시를 향한 헌사이며 르라보 매장이 있는 도시 중 하나를 골라 기념하는 건데요.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영감을 받아 조향된 향수도 있습니다. 바로 시트롱 28이죠. 르라보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에디로시는 2016년 서울에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의 전통적이면서도 진보적인 분위기와 역동적인 느낌을 담았습니다. 시티라인 향수들은 각각의 도시에서 시향과 구매가 가능하게끔 한정하여 희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의 향수들을 구매하고 싶다면 1년 중 9월 한 달만 전 세계에서 판매한다고 하니 기다려야겠죠. 르라보의 향수들은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남성스러운 혹은 여성스러운 향을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조향해서 가능한 일이죠. 르라보의 모든 향수는 100% 비건 화장품으로 동물성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동물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향료들의 구성은 천연 허브와 유기농 제품들이 대부분이며 패키지 또한 친환경 제품으로 만들어집니다. 르라보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에센셜 오일들은 퍼퓸랩을 장식하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실제 향수를 조향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이 에센셜 오일들은 최고의 원산지에서 각각 수입되는데 그 덕분에 르라보가 최고의 향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르라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향수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014년 화장품 대기업인 에스티로더에 인수된 이후로 날개를 달고 성장해가고 있는 르라보는 여전히 자신만의 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르라보는 여전히 고객이 스스로 고유의 향수를 만드는 아마추어스러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희소성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누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닌 내가 직접 만든 나만의 향수라는 고유한 경험은 곧 르라보라는 브랜드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아무리 많은 매장을 두더라도 아마 르라보의 이런 특징은 바뀌지 않을 듯하네요.